매치 20대회 제2경기 블루코너 김현우 입장. 자, 이번에 메인 카드 두 번째 경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출전하는 두 명의 선수를 만나보시죠. 화끈한 승부욕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프로 데뷔전 승리를 노리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김현우 선수는 오늘 데뷔전인데 참 신기한 게 이미 스토리가 짜여져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송현종 선수랑 세미프로에서 두 번 만나서 1승 1패를 서로 주고받았거든요. 아, 진짜 세계의 라이벌인데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 김현우 선수가 아마추어 2승 0패, 세미프로 2승 1패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아마추어 세미프로 통틀어서 유일한 1패가 오늘 싸우는 송현종 선수한테 당한 거라 분명히 이 프로 데뷔 무대에서도 꼭 이기고 싶을 것 같습니다. 예. 김현우 선수가 이 시합에만 집중해서 후회 없는 시합을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겠다, 반드시 가져오겠다, 이런 포부를 경기 전에 밝히기도 했었고요. 김현우 선수의 강점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이 화끈한 승부욕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베이스가 또 유도인데, 네. 유도랑 승부욕의 조합이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사실 서로가 두 번이나 상대해봤기 때문에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누구보다 또 잘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과연 이번 이 AMC 무대에서는 어떤 전략과 어떤 경기력으로 서로를 상대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메인카드 두 번째 경기고요. 어떨까요? 아무래도 한 번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그 선수에게 똑같이 한 번 패배를 당했다면 기분이 좀 어떨까요? 글쎄요, 사실 일단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네. 대략적으로 짐작을 하자면 네. 두 선수 모두가 더 많이 긴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승리보다는 패배에 포커스가 더 맞춰지기 때문에요. 그렇죠. 김현우 선수가 먼저 입장을 맞췄습니다. 원래 트릴로즈는 두 번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판을 뒤집어버리는 엄청난 능력과 강점의 소유자입니다. 송현종 선수가 입장합니다. 자, 이 선수 같은 경우엔 아마추어 전적 3승 2패, 세미프로 전적 3승 1패, 그리고 엠타이틀 프로 1승, 주짓수 대회 다수 입상이라는 굉장히 경력이 화려합니다. 예. 네, 그리고 프로는 지금 1전 1승인 만큼 지금 스타트도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두 번째 프로 MMA 경기가 기대가 많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상대가 라이벌이라는 거 이거 분명히 심리적으로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차도로 해설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선수의 이제 트릴로지가 완성이 됐는데 과연 어떤 전략을 선택을 했을지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 송현종 선수는 경기 전에 딱 짧고 굵은 인터뷰를 해줬더라고요. 승리는 내가 가져가겠다. 뭔가 되게 임팩트가 있네요. 짧으면서도. 네, 짧지만 의미심장한 인터뷰를 던져줬던 송현종 선수고요. 최대한 서로 포커페이스를 하면서 티는 안 내려고 하겠지만 예. 당연히 신경 쓰이죠, 서로. 그렇죠. 예. 자신의 커리어에서 하나씩 경험과 전적을 쌓아가고 있고 많은 것들을 더 보여주고 많은 것들을 더 습득을 해야 하는 두 선수의 맞대결. 자, 프로 무대에서 한 경기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송현종 선수가 이렇게 케이지 안으로 입장을 완료했습니다. AFC 20대회 제2경기 송현종 선수와 김현우 선수의 AFC 20 메이커드 두 번째 경기 벤텀급 매치입니다. 신장 174cm, 체중 63kg, FMG 소속 김현우. 화끈한 승부욕으로 승리를 거머쥐고자 합니다. 김현우 선수가 소개됩니다. 레드 코너 신장 170cm, 체중 61.3kg, 1전 1승 하버스 MMA 소속 송현종! 승리는 내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선전포고했습니다. 송현종 선수입니다. 자, 경기 5분 2라운드로 5분 2라운드로 펼쳐지는 메인카드 두 번째 경기 벤텀급 매치. 함께합니다. 두 선수의 경기는 김원기 주심이 함께하겠습니다.
10대 때부터 이어졌던 라이벌이 성인이 돼서도 그게 그대로 왔습니다. 아, 이 오늘 무승부가 아니면 사실은 이 라이벌 구도는 확실하게 이제 끝이 나는 거잖아요. 예. 김현우 선수와 송현종 선수의 메인 카드 두 번째 경기 벤턴급 매치 첫 번째 라운드 시작됩니다. 화이트 트렁크의 송현종 선수고요. 김현우 선수 블루 트렁크입니다. 아 그리고 김현우 선수가 개체를 실패했습니다. 예. 아, 네. 그래서 각 라운드당 1점씩 감점을 받게 되고요. 네. 찰싹 소리가 나는 바깥쪽 올라오 킥. 앞쪽까지 빠르게 찔러주고 빠져 나가고 있는 송현종입니다. 오! 묵직하고 날카로운 기공격인데요, 송현종. 어쨌든 김현우 선수가 지금 감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 라운드마다 조금 더 앞선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송현종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페널티가 또 좀 있는데 네. 만약 이 경기가 판정으로 갈 경우 김현우 선수가 무조건 패배를 하게 되고요. 예. TKO나 KO로 피니시를 할 경우엔 무승부로 처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김현우 선수는 이번 경기로 승리를 얻을 수는 없어요, 일단 공식적으로.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김현우 선수가 그릴 수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는 무승부도 될 수가 있는 거죠. 판정으로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어쨌든 KO를 노릴 거예요. 예. 아, 이 두 선수가 오늘 세 번째 이 대결을 펼치는 거잖아요. 예. 지금 1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서로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네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실 이 경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경기 초반에 탐색전을 펼치려고 하면 예. 아무래도 이 셋업들에 대한 사실 이 긴장을 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데 두 선수는 마치 스파링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서로한테 적응이 돼 있어요. 자 무릎으로 허벅지 쳐도 돼. 날카롭게 안 넘기고 무릎으로. 누구보다 지금 서로를 가장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매치이기 때문에 네. 호흡해 넘기지 무릎으로. 아 지금 사실 케이지가 안되죠. 케이지 지금 손을 걸었던 김현우 선수입니다. 곧바로 레프리가 제지했습니다. 빠르게 백쪽 넘어오는 송현종. 아 이 저는 경기 이 두 선수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바깥에 보이는 이 부심 있잖아요. 케이지를 예. 잡지 말라고 콜을 하고 있는 이 백종권 심판한테도 자꾸 이 시선이 가고요. 예. 주심을 보고 있는 김홍기 심판도 사실은 종합백팀 무대에서 굉장히 활동을 오래 했던 베테랑이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 자체가 어디를 빼놓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 왼손 빠르게 찔러 넣어봐도 송현종입니다. 로우킥 빗나갑니다. 사실 김현우 선수가 KO를 노리고 있네요. 마음이 좀 급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 차두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현우 선수가 이겨야지만이 사실 무승부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약간 절박한 느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펀치 크게 오른손과 왼손 두 방을 던져보고 있는 송현종이고요. 인사이드 레그킥 김현우. 하이킥 뻗어봤던 송현종입니다. 제 자리에서 한번 스텝을 활용해줘봤던 송현종 선수고요. 프로킥 아 라이트 한번 크게 던져봤던 김현우입니다. 외곽 쪽에서 사이드 스텝 그리고 로우킥. 김현우 선수 압박을 멈추지 않네요. 그렇네요. 네, 커팅해주면서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면에 서 있죠.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특별 시도 싱글렉 송현종 들어오는 거 봤습니다. 송현종 선수가 자 빠르게 방어해주고 있는 김현우입니다. 상대방 힘이 없어. 여전히 김현우 선수의 이 왼쪽 다리를 우려봤던 송현종 선수고요. 다리를 길게 뻗으면서 방어해주고 있는 김현우입니다. 킥이 높게 탈출했습니다. 백교도의 중앙을 지금 선점하고 압박을 걸어주고 있는 김현우 선수인데요. 사이드 쪽에서 또 영리하게 풀어나가고 있는 송현종 선수입니다. 아! 저 이렇게 연타. 어쨌든 김현우 선수가 들어올 거라는 걸 송현종 선수는 알고 있거든요. 예. 다시 한번 워터 카운터로 반격합니다. 아, 앞을 놓고 있어요. 서로. 자, 데미지 있나요? 데미지 있나요? 아,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송현종 선수입니다.
아 원투 날카롭습니다 김현우. 자 데미지 있습니다. 플랜드 킥 타이밍이 맞지 않았고요. 고바로 태클 시도하고 있는 송현중입니다. 위쪽에서 눌러줄 수 있는 김현우. 남의 시간 14초 스프롤 해주면서 끝날 것 같네요. 첫 번째 라운드는 예. 쭉 눌러주고 있는 김현우입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이렇게 두 선수의 첫 번째 라운드는 마감됩니다. 서도원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서로에 대해서 잘하는 게 티가 많이 나다 보니까 네. 공방이 굉장히 아름답네요. 네 맞습니다. 이 송현종 선수가 아웃사이드 쪽으로 계속 돌면서 아웃파이팅을 이끌어냈잖아요. 네. 오른쪽으로 돌면서 경기를 진행해 나가다가요 왼쪽으로 나가는 타이밍을 지금 오히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 스트레이트가 나오는 타이밍을 보면 대부분 송현종 선수가 오른쪽으로 돌다가 왼쪽으로 돌기 시작할 때 김현우 선수가 오른손에 잡고 뻗고 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울의 설교는 일단 인파이팅과 아웃파이팅의 대결인데 앞서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선수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 경기 후반에 보여줬던 난타전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서로한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펀치를 주고받았었는데 사실 무게가 조금 더 실렸던 건 김현우 선수의 펀치였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든 무승부를 가져가려고 한다고 하면 확실히 2라운드에는 경기를 마무리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더 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김현우 선수가 될 텐데 그렇죠. 그만큼 좀 페이스를 잃지 않고 침착함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가져가야 된다. 아, 정말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 1라운드에서도 그렇게 거리를 좁히려다가 카운터를 몇 번 맞았거든요. 네. 그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죠. 자, 두 번째 라운드 시작됩니다. 스텝을 활용해주고 있는 송현종과 김현우입니다. 이번에도 기쁨기업 보여줬던 송현종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기랑은 다르게 제한시간이 있다는 거 네. 네, 시간이 흐르면 패배한다는 거 네. 그 부분이 정말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한번 반응을 기다려봤던 김현우 선수인데요.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펜스와는 거리가 있는 지역에서 그라운드 게임 네, 김현우 선수의 스탠딩이 유도 베이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송현종 선수가 발목 받치기 식으로 이제 뒤로도 한번 던져보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딸려오지 않더라고요. 아! 펀치 연타로 맞불을 놓으면서 뜨거움을 보여주고 있는 송현종 선수입니다. 인사이드 레그킥. 1라운드랑 비슷한 양상으로 가죠. 가담부를 노려봅니다. 다시 한번 눌러주고 있는 김현우. 밀고 가는 송현종. 가슴에 머리를 파묻고 압박하고 싶어하는 송현종입니다. 확실히 유도를 베이스를 하고 있는 선수들한테 원렉 테이크다운을 시도한다. 근데 그 타이밍적으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교착 상태에서 넘어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 한 다리가 들려있는 상태에서 공격이랑 방어를 오랫동안 해왔던 선수이면 선수일수록 네. 더군다나 케이지라고 하는 본인을 도와줄 수 있는 서포트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쉽지 않은 거겠죠. 아 워터! 자 들어갑니다. 펀치 한타! 오! 아 왼손! 날카롭게 찔러 넣어봐도 김현우입니다. 장면에서 니키! 니키 안 돼. 자 데미지가 좀 있었나요? 일단 완벽하게 정타를 맞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예. 이게 1라운드 초반 때부터 사실 계속해서 왼쪽으로 돌기 시작하면 터져 나왔던 김현우 선수의 오른손 카운터가 가드 위로 계속 데미지를 심어줬기 때문에 지금 이 송현정 선수 입장에서는 가드 위에 맞는 펀치도 계속해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숨을 거치게 지금 몰아쉬고 있는 송현종 선수고요. 아, 빡소리가 납니다. 송현종 선수는 오늘이 프로 이전째고요. 김현우 선수는 이 프로 데뷔전이잖아요. 네. 대한민국 종합격 투기가 정말 이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를 하더라도 순위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지금 이 신의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도 정면에서 위쪽 눌러주고 있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2분 안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마지막 2라운드 오른손 펀치 연타 여러 차례
데미지를 건네주고 있는 김현우. 송은종 선수의 혐오 쪽에는 이정원 감독이랑 고석현 선수가 있잖아요. 2라운드 때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작전을 본다라고 하면 약간 버티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략도 상당히 중요한 스포츠가 또 종합격투기잖아요. 네, 그렇죠. 김현우 선수 기어 올려봅니다 지금. 오른손과 왼손 한번 크게 휘둘러 보고 있는 김현우 선수인데요. 화면으로만 딱 봤을 때 김현우 선수보다는 송현우 선수가 조금 더 많이 지금 지쳐있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싱글렉 테이크다운을 계속해서 노렸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좋은 중심을 가지고 있는 유도를 수련했던 김현우 선수를 넘어뜨리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싱글렉에서 가장 위험한 건 그립이 멀어지고 있다는 거. 가슴에서 이 그립이 멀어지는 순간 어깨에 부담이 가기 시작을 하고요. 네. 중심은 사실 상대방의 체중이 내 어깨 쪽에 실리기 때문에 굉장히 큰 체력 소모가 있습니다. 결국엔 레프리가 브레이크 선언했습니다. 30초 안에 KO가 나오지 않으면 패배입니다. 앞서! 사실 우승한 경기 때도 그런 경기가 나왔었잖아요. 아, 예. 그렇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특히 격투기는 말이죠. 예. 남은 시간 15초.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위쪽에서 파운딩. 자, 10초 안쪽이에요. 끝내야 하는 김현우. 정현종 선수는 버티면 이긴다 이거죠. 네. 이렇게 메인카드 두 번째 경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아, 근데 김현우 선수가 잘 싸워줬는데 데뷔전에서 개최를 실패했다는 게 좀 아쉽네요. 아, 네, 그렇죠. 네. 사실 이게 가장 안타깝기도 하고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이거든요. 왜냐면 개최량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 경기를 준비를 한 대회사에도 그렇고요. 네. 경기를 관전하시거나 응원을 하시는 모든 팬분들한테도 사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1번호 김현우 선수가 개최량 실패에 대해서 나온다 편하지 않고 경기했습니다. 정말 이 메인카드 두 번째 경기도 더 뜨거운 경기를 보여줬던 양 선수였었고 진짜 말 그대로 난타전이 나오는 장면이 꽤나 많았던 메인카드 두 번째 경기였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까지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철 17대 공식 판정 결과입니다. 레드 박용준 17대 19 레드 배심 이정수 17대 19 레드. 네, 레드 코너 송현종 선수가 3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만장일치 판정 승리가 나왔습니다. 송현종 선수가 승리를 장식합니다. 1승 1패 균형이 맞춰져 있었던 두 선수의 맞대결 전적. 이제 송현종 선수에게 승부의 추가 더 기울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MMA 2전 2승 0패. 스타트가 너무 좋네요, 이 선수. 네. 굉장히 지능적으로 경기를 잘 풀어간 것 같습니다. 이기는 경기를 보여줬네요. 네, 그리고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이 사실 개최로 인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략의 100%를 다 꺼내들지 못했을 이 패자이긴 합니다만 김현우 선수한테도 또 이 격려에 저희가 박수, 응원을 좀 보내주고 싶습니다. 뭐 이제 프로 무대에서 오늘 경기까지 포함한다면 두 경기 있잰데 물론 표본이 적긴 합니다만 프로 무대 5패 승률 100%네요. 네. 예. 그렇죠. 5패 파이터입니다. 예. 송현종 선수의 인터뷰까지 만나보시죠. 오늘 APC 20대 두 번째 경기를 승리를 하셨습니다. 우리 상대인 우리 김현우 선수와는 APC 비기너즈에서 이미 1승과 1패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상대 선수를 그렇게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컨과 준비하는 데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준비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최대한 많이 때리고 눕히고 덜 맞으려 했는데 쉽지 않네요.
사실 1라운드 사실 K리 안에서 2라운드는 정말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사실은 그런 작전이 항상 있었는데요.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구사를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뭔가 다리 잡았을 때 넘길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계속했는데 다음엔 넘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다음 경기가 또 있으니까 더 좋은 모습을 한번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한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 2승째인데요. 감사한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스승님 이정훈 관장님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감량 도와주신 석현이 형, 다음에 저희 하바스 조한 코치님, 진수윤 관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진이 형, 성환이 형 보고 있죠? 다음엔 멋있게 이길게요. 그리고 부모님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경기를 승리한 송현중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메인카드 두 번째 경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벤더급 매치였었고요. 송현중 선수가 만장일치 판정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메인카드 세 번째 경기 조준거 선수와 오세훈 선수의 플래그 매치인데요. 저희는 조금만 쉬었다가 잠시 후에 메인카드 세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